오늘은 표집분포와 가설검정입니다. 자, 이 표집분포와 가설검정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을 총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자, 표집분포라는 게 뭐냐? 표본을 통해서 구한 자료들이 우리가 이 분포를 가정하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됐죠? 우리 여태까지 뭐 지난 시간에 이항 분포, 포화성 분포 이런 얘기 했죠?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통계 분석을 통해서 경영학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럴 때, 가설 검정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표집 분포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정과 신뢰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설 검정.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내용입니다. 가설 검정과 유의 수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집 분포라는 게 뭐냐? 표집 분포. 자, 우리 이 그림을 처음에 봤죠? 우리 첫 시간에. 그죠? 제가 통계란 뭐냐 하면서 이 그림을 처음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모집단입니다. 그죠? 이 모집단으로부터 우리가 뭘 알고 싶은 거냐? 이 모집단의 모수를 알고 싶은 거죠. 과연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몇 표를 받을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조사를 다 해야 결국은 알수 있는데,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사람들로부터 표본을 뽑는다 그랬죠? 표본을 뽑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통계는, 우리가 통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죠? 통계라는 거는 모집단을, 우리가 추가하고 있는 거는, 구하고자 하는 거는 모집단의 모수입니다. 그죠? 통계에서 뽑은 표본으로부터 구한 값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표본으로부터 구한 이 값들이 아니고, 뭐죠? 우리가 뒤에 보면 제일 최종적으로 받은 이 득표 수를 알고 싶은 거죠. 우리의 목적은 이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다 조사했더니 모집단의 최종 값이 뭐냐? 이걸 알고 싶은 건데,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는 조사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집단으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표본을 계속 뽑죠. 표본을 뽑아서 이 표본으로부터 구한 이 값을 가지고 이 정도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100% 다 추측을 할수 없죠. 그죠? 모집단의 모수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표본을 뽑습니다. 근데 표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모집단의 모수하고 100% 일치하는 게 아니고 비슷한 값으로 이걸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죠. 예측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니까 통계에서는 뭐라 그랬죠? 확률을 이용을 해서 모집단의 모수가 들어있는 값을 범위를 예측한다 그랬죠. 그걸 측정 오차라고도 했고요. 그죠? 그 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통계에서는 확률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 전체 풀 스토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통계학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중간중간 끊기는 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통계는 모집단의 모수, 요 모집단의 특성, 요 값을 측정하고, 이 값을 알고 싶어 한다 그랬죠? 근데 이 값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를 뽑아요? 이렇게, 요거 가지고 설명합시다. 이렇게 표본을 뽑는다 그랬어요. 그죠? 맞죠? 자, 그래서 첫째 시간에, 둘째 시간에 뭘 배운 거예요? 아, 첫째 시간에 표본 추출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표본을 잘 뽑을 수 있느냐. 왜냐면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값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표본을 어떻게 하면 잘 뽑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을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이렇게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추출한 값을 요약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기술 통계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표본이 값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값을 뽑을 때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 방법이 틀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뭔지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그래서 자료. 그래서 자료는 범주형 자료와 그룹을 나누는 범주형 자료와 어떤 값을 갖고 있는 수치형 자료로 구분된다. 이렇게 쭉 설명했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은 많이 있었지만 크게 나누면 범주형 자료하고 수치형 자료로만 구분하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둘째 시간에 셋째 시간에 해서 그거를 표로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방법, 그래프 그리는 방법. 즉, 자료를 요약 정리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처음에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추출한 표본으로부터 데이터를 구해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리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집단의 이 값을 유출을 해야 되죠? 추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확률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다음에 배운 게 확률이라는 게 뭐냐? 확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체 중에 내가 원하는 개수의 퍼센테이지. 그게 확률이라고 그랬죠? 전체 몇 개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몇 개냐? 이거를 가지고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확률은 개수를 세야 되니까 중요한 개념이 몇 개지? 하는 카운팅이 개념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카운팅 하는 거를 쭉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운 겁니다. 그래서 카운팅 하는 방법, 뭐라 그랬죠? 곱셈의 법칙. 그죠? 카운팅 하는 거는 그룹 간에 개체수가 있으면 개체수를 다 곱해주면 된다.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변형된 방법, 그거를 다른 모형으로 이제 비슷한 걸로 좀 수정해서 쓰면은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순열과 조합도 다 곱셈의 법칙을 응용한 거예요. 그죠? 거기서 다 파생돼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곱셈의 규칙만 알면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확률이 바뀐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과 사후 확률,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그 다음에 확률을 배우면 이런 확률들은 어떠한 분포를 갖고 있죠. 그죠? 확률을 배울 때는 카운팅 하는 것만 배웠지만, 카운팅 하면 이게 한 개냐, 두 개냐, 몇 개냐, 이렇게 분포가 형성이 되죠. 그죠? 남자일 확률, 아, 그러니까 뭐 자식을 낳을 확률이면 남자 한 명일 확률, 여자 한 명일 확률 뭐 이렇게 해서 분포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조건이 두개 있을 때는 이항분포,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내에 개체 사건이 몇건 발생하느냐, 이거는 포화성분포, 그 다음에 한 사건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알 때는 지수분포, 그 다음에 수치형 자료는 평균으로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퍼져 있는 정규분포. 이런 분포를 배운 거예요. 왜 분포를 배우느냐? 확률값을 예측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95%의 확률로 확률을 예측해야 되니까 이러한 분포, 이러한 분포, 여러 가지 데이터의 형태나 어떤 문제가 다양하죠. 조건이 두 번씩 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사건도 있을 수가 있고, 특정한 기간에 어떤 사건이 몇번 발생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사건과 사건 간에 시간이 얼마나 발생하지? 딜레이 되지? 이거를 우리가 연구하는 문제도 있고, 문제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 다양한 문제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잘 확률을 이용해서 예측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쓸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게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확률 분포들을 배운 겁니다. 그죠? 지금 보면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다 따로 배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하나로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근데 그런 것들을 왜 배우느냐? 이제 오늘 그 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뭘 한다 그랬죠? 확률을 이용해서 추론한다 그랬죠. 뭐를요? 모집단의 값이 얼마일 것이다. 자, 이 얘기입니다. 오늘 거기에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집단의 모수 값을 우리는 모르죠. 지금 알고 있지만 모르죠. 실제 조사할 때는. 자, 그러면 이렇게 표본을 다 뽑아요. A라는 리서치 뷰라는 회사에서 표본을 4,200개 뽑았어요. 3,200만 명 중에 4,200개. 0. 아니 그 뭐죠? 몇 퍼센트? 0.1% 거의? 그죠? 0.1% 가까이 되죠. 약간 좀 되니까. 어쨌든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뽑은 겁니다. 그랬더니 평균이 44%가 나왔어요. 득표율이 44%. 즉 100명 중에, 즉 뭐예요? 3,200만 명 중에 44%가 찍을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를.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는 못 맞춥니다. 대신에 맞출 수가 있는 범위가
많으면 얼마까지, 적으면 얼마까지, 요 범위 안에 있을 거예요.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게 신문지상에서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오차범위 있어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내가 44%라고는 나왔지만, 플러스, 여기 44%지만, 플러스 45.5% 많이 나오면 그 정도까지도 나올 수가 있고요. 적게 나오면 42.5%까지 나올 수 있어요. 요 안에 어떤 값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해되셨죠? 요게 틀렸네요. 41%니까 여기는 벗어났네요. 그죠? 조금. 근데 여기는 거의 정확하게 맞췄고요. 그죠? 얘도 정확하게 맞췄고, 그죠? 어느 정도? 얘는 거의 유사하게 맞췄네요. 맞췄지만은 조금 틀렸네요. 그죠?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회사는 맞췄고, 어떤 회사는 못 맞췄고, 막 이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표본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이 표본은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항 분포, 포화성 분포, 무슨 분포, 무슨 분포. 이렇게 우리가 계속 설명을 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는 앞으로는 표본을 갖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모집단을 갖고 작업하지 않잖아요. 그죠? 항상 일정한 수준의 표본 샘플링을 해서 그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예측을 할 겁니다. 모집단의 값을. 그러면 이 표본, 우리가 뽑은 표본들은 어떤 분포를 갖고 있지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떤 표본 분포를 우리가 가정해서 움직이느냐 이겁니다. 자, 정규 분포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정규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보도록 하겠어요.